4월의 봄바람과 함께 대학 배구 즐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2016-2017 대학 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는 2연승을 구가하면서 아주 좋은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 지난번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약간의 범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 조선대학교전에서 범실을 줄이면서 승리를 챙겨가려고 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양팀 선수들의 치열한 순위 싸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조선대학교 올 시즌 초반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시즌 초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즌 초반인데요. 아직 저희들이 선수층이 아직 얇은 과정에서도 우리 세트 플레이가 지금 잘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를 중심으로 신입생 선수들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시즌 초반에 신입생들 팀에 잘 녹아들고 있나요? 네, 저희들 이제 해마다 센터가 굉장히 약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벌교상구 출신 그 문지훈 선수가 가시하면서 센터팀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좋은 결과를 좋은 경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굉장히 활약이 좋은데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다가 그 6강 문턱을 아직 못 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일단 6강에 진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방 팀인데도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6강 아니면 또 4강으로서 보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성필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올해는 더 완성도 있는 배구로 돌아왔습니다. 김찬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약간의 범실이 좀 많으면서 조금 패배를 한 것 같은데 선수들과 어떤 피드백 주고받으셨나요? 글쎄요, 뭐 그날 사실 게임은 뭐 선수나 저나 진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뭐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너무 약보고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주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게임에 경남대학교하고 게임을 때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조선대학이 약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희대학교 하면 스피드 배구로 참 많이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선수들 스피드 배구에 잘 적응을 하고 있나요? 예, 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배구가 스피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상대를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한국 배구도 스피드로 가야만이 세계 배구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야 되는 배구이기 때문에 저희 경희대학은 계속 갈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지난해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 목표는 늘 4강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4강에 들어가야만이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4강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뭐 경희대학교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들에게, 저희가 사실은 뭐 스피드 배구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간혹 미스가 많이 나오지만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끔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찬호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1차전에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풀세트 접전 끝에 범실이 조금 많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아진 것이 성균관대학교 전에서의 패배 요인이었는데요. 김정우 선수가 20포인트, 이창진 선수가 15포인트, 신입생 구본승 선수도 13포인트를 올려줬습니다. 먼저 대학 배구리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가 경기대, 홍익대, 그리고 목포대와 함께 2연승을 달리면서 현재 선두권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뭐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한 경기씩 치렀고요. 3대 0 그리고 완승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트 득실이 세트 6득점을 따내는 동안 두 세트의 세트를 내줬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5세트를 따냈고 3세트를 내줬습니다. 양 팀의 비교 분석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177득점, 경희대학교 175득점을 현재 마크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뭐 득점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득점률을 보이고 있고요. 공격 성공률은 조선대학교가 살짝 높은 편입니다. 블로킹은 이제 20개 대 8개, 경희대학교가 조금은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브에이스는 각각 6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심판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주요 선수들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가 55득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 선수가 39득점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측면에서 본다면 이태봉 선수가 살짝 더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점유율 같은 부분에서는 이태봉 선수가 조선대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이제 소개가 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선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발 명단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재훈, 김상곤, 그리고 이태봉, 박종환, 문지훈, 조철희 세터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는 강경모 레프트, 이창진 라이트, 그리고 어뮤직 센터, 그리고 알렉스 센터, 이승호, 그리고 김정호 레프트 공격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 선수들 조금 라인업을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성준 선수가 오늘 또 이현우 선수를 대신해서 리베로로서 오늘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렉스 선수 지난해부터 뭐 계속해서 라이트에서 센터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높이에 그런 또 높이를 높여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알렉스 선수고요. 이창진 선수 또 주장으로서 제 몫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선대학교 홈팀입니다. 오늘 또 조선대학교 역시 이태봉 선수와 장솔윤 선수 이제 고학년 선수들은 조금 벤치에 먼저 기다리겠고 먼저 김성진 리베로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비 전문 선수 김성진 선수는 뭐 두 번의 교체 출전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트에는 정재훈 선수, 레프트 박종환 선수가 이제 공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과 문지훈, 아까도 이제 뭐 감독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듯이 문지훈 선수는 별교상고 출신이고요. 196cm, 79년생 1학년 신입생입니다. 전 경기에서 1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팀 내 3위의 득점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서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뭐 코트 위에서 서로 또 이제 심판진들과 선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위에는 정재훈, 문지훈 그리고 박종환 선수 조선대 포진이 되어 있고요. 후위에서는 김상곤, 조철희 그리고 김성진 선수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전위에 박성준, 알렉스, 강병모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고요. 이승호, 이창진, 엄윤식 선수가 후위에서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조선대학교 1번 조철희 선수, 조철희 세터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뭐 아무래도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집중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희 세터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약간은 웃어 보이면서 또 선수들과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긴장을 했나요? 왼손 살짝 연타로 넘기는 서브였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9번 엄윤식 선수가 이제 경희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윤식 선수는 197cm 센터고요. 94학년 4학년생입니다. 제천산업고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 전에서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2포인트 1블락 그리고 2개 세팅과 3개의 유효 블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윤식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좋았습니다. 왼쪽!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점수를 가져갑니다. 이창진 선수의 범실이 조금 있었네요. 네, 네터치였나요? 네, 지금은 조선대학교의 공 득점입니다. 강하게 때리는데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오른쪽 에이스 공! 이번에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연속되는 조선대학교의 득점. 아,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7번 이태봉 선수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아,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라인을 나간 것이 아니냐는 순간적인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이태봉 선수 조선대학교의 에이스로서 서브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태봉의 연속되는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공격 블락아웃 경희대학교 포인트입니다. 아, 이번에는 9번 박종환 선수가 조금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이제 5번 장솔윤 선수가 리베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2단 올라갔고요. 후위 공격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은 조선대학교가 터치 아웃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손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서브는 이창진입니다. 리베로 벌써 잡았어? 왼쪽을 봤는데요. 왼쪽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2단 세팅 그대로 때립니다. 리시브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후위 공격 조선대학교가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태봉 선수의 백어택 공격이 이번에는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양팀 선수들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경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왼쪽에서의 공격 이후에 백어택으로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선대 서브 약간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왼쪽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2단 3단 연타로 넘깁니다. 아, 네트 맞았는데요. 경희대학교 2탄 왼쪽에서 공격 리시브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왼쪽 선택합니다. 2단 계속해서 왼쪽 경희대학교 수비 좋습니다. 우리 연타로 넘겨줬던 경희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 이번에는 오른쪽 성공. 이번에는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정재훈 선수의 라이트 공격이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또 범실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뭐 계속해서 랠리를 끊임없이 펼쳐주면서 좋은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장솔륨 받았고요.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이번에는 라인 아웃 됐습니다. 계속해서 때리고는 있는데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계속해서 조금 범실이 나오면서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 선수가 잘 피해줬죠. 계속되는 경희대학교 서브 조금 짧았습니다. 그대로 백어택 성공. 11번 문준 선수가 이동 공격으로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돌아들어가는 장면 이후에 오른쪽에서 점수를 만들어냈던 문준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외발 이동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6번 정재훈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2단 그대로 에이스 공 중앙 후위 공격 이번에도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에는 터치아웃이었군요. 10번 김정호 선수의 손 맞고 경희대학교 터치 아웃됐습니다.
대학교 정재훈 선수 계속해서 서브 이어가겠습니다. 리시버 좀 불안했는데요. 2단 왼쪽 선택 조선대학교 수비 성공해냈습니다. 중앙 후위 공격 퍼트아웃 시킵니다. 아, 역시 이태봉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심장 이태봉 선수 올 시즌 55득점 한 경기 최다 득점의 주인공 이태봉 선수. 와 정말 높은 타점과 함께 강력한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정재훈의 계속된 서브 리시브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연타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왼쪽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연속 득점 8점 테크니컬 타임은 조선대학교가 앞선 채로 작전 타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 초반 이제 이태봉 선수의 연속 득점에 이어서 뭐 조선대학교가 분위기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 조선대학교의 실책으로서 점수를 많이 올렸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이태봉 선수 역시 55득점 팀 내에서 뭐 최고의 그런 공격진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49득점 그리고 2개의 블락이 있고요. 4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태봉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18개의 디그를 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전에서는 39득점 3개의 서브 에이스 5개의 리시브와 12개의 디그를 성공해냈었던 이제 이태봉 선수입니다. 조철희 선수의 서브 장면이었고요. 이제 계속되는 정재훈 선수의 서브입니다. 조선대학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받아줬고요. 2단 그대로 에이스 성공! 알렉스입니다. 경희대학교도 알렉스 선수 뭐 라이트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국대 출신으로 14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을 펼쳐줬었던 알렉스 선수죠. 93년생 3학년 학생입니다. 198cm 알렉스의 강서브인데요. 받아냈습니다. 2단 그대로 외발이동 공격 터치 아웃됐습니다. 문지훈 선수의 이번에는 외발 이동 공격. 문지훈 선수가 확실히 1학년이기 때문에 잘 뛰어다니네요. 네. 방금 전에도 이제 이 외발 이동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만들어냈었고요. 이번에 12번 알렉스 선수가 네, 손 맞고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박종환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왼쪽에서 때립니다. 경희대학교도 계속해서 왼쪽 주장 선수죠. 이창진 선수 라이트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창진 선수가 있다면 또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가 있는 것처럼 양팀 선수 윙스파이커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장솔륜 받아줬고요. 그 다음 밀어넣기 공격 경희대학교 공 받아냈습니다. 다이렉트 킬. 아, 지금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통해서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블락 성공! 블락 성공합니다. 문지훈입니다. 문지훈 선수가 외발 이동 공격뿐만 아니라 이 블락에서 높이에서 조선대학교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전에서도 8포인트 39%의 성공률을 보여줬었던 문지훈 선수고요. 명지대학교전에서는 7포인트 그리고 87%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오른쪽 블락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웃됐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높이적인 측면에서 조선대학교가 밀리지 않으면서 1세트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경희대학교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정호 이태봉 대 김정호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정호 선수도 역시 두 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서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계속되는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조금 길면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두 개 연속된 강력한 서브를 보여줬었던 김정호 선수였습니다. 이제 리베로 김성진 선수가 들어갔고요. 1번 조철희 세터가 서브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블락 성공시킵니다. 김상곤. 아
지금은 1세트부터 문준 선수 그리고 김상곤 선수가 지금은 단독 블로킹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엄윤식 선수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2단 왼쪽입니다. 어려울 때 해주고 있는 이창진 선수. 다시를 외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엄윤식 센터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4학년 4학년생이고요 제천산업고를 졸업했습니다. 아 지금 리시브 좀 불안한데요. 이태봉이 왼쪽 봤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시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었는데 그 위에서 높게 타점을 이어가면서 터치아웃 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1세트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에이스 이태봉의 서브입니다. 살짝 웃어 보였고요. 강력하게. 하지만 이 공은 또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태봉 선수 아무래도 또 많은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많은 범실이 또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이창진 서브입니다. 양팀 선수들 뭐 강력한 서브를 넣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리시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A속공 펼쳐봤습니다만 라인 벗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경희대학교는 또 어떤 공격보다는 또 조선대학교의 실점을 또 틈타서 점수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까지 따라오게 된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창진의 계속되는 서브, 장솔류 서브,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2단 후위 공격! 이태봉이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자신감 있게 때려주고 있는 이태봉 선수입니다. 2학년 선수인데 뭐 지난해에는 뭐 19득점, 평균 득점 19득점으로 전체 4위의 공격 포인트를 가져갔었던 이태봉 선수고요. 공격 성공률도 52%로 5위의 기록을 가져갔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일어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지난번 경희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전에서 범실이 많으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1세트에는 조선대학교가 좋은 공격력 뒤에 또 범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그대로 경희대학교 넘어갔는데요. 아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리시브 범실을 경희대학교가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실수를 하면서 포인트는 조선대에게 넘어갑니다. 약간은 정돈을 못했었나요? 5번 이현우 리베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6번 정재훈의 서브 조금 길었는데요. 왼쪽 블락 아웃. 경희대학교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양팀 선수들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번 김재광 레프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득점은 대학 배구리그에서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김재광 선수고요. 178cm 레프트 공격수입니다. 98년 1학년 신입생입니다. 모바일 토스 그대로 외발 이동 공격 성공시킵니다. 문지훈 선수가 특기가 외발 이동 공격이네요. 계속해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맥토스 받아서 외발 이동 공격. 사실 이제 여자부 같은 프로 경기에서 외발 이동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 리그에서는 또 남자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외발 이동 공격입니다. 문지훈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네요. 리시브 좋았습니다. 2단 세팅 그대로 백어택 잡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밀어넣기 성공. 이태봉 세게 때리지만 않습니다. 밀어넣기로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이태봉입니다. 좀 강하게 때리는 것처럼 했다가 빈 공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6점 테크니컬 타임은 역시 조선대가 2점 앞선 채로 가져갑니다. 확실히 이태봉 선수 뭐 득점뿐만 아니라 이런 센스, 배구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서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선대학교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과 달라졌다는 점, 한양대학교의 1세트에서 보시면 12대 19에서 7점차 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대 24, 2점차까지 따라가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끈끈한 포기하지 않는 배구를 구사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입니다. 박종환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시브 약간 불안했는데요. 왼쪽 봤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조선대학교 포인트. 넉 점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석점차군요. 경희대학교 선수들 약간의 조금 지금 원정을 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오버헤드 토스. 다시 한번 왼쪽. 그대로 블락 막혔습니다. 계속되는 경희대학교 공격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왼쪽 오픈. 경희대학교 다이렉트 킬. 조철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이승호 선수가 살짝 웃어 보였고요. 어느새 또 체육관에 많은 인원들이 또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양팀 선수들 뭐 1세트부터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18대 15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태봉 선수를 주 득점원으로,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창진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또 높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블러킹 측면에서도 경희대학교는 간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2m 4cm로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최장신 선수, 양팀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호 세터의 서브 경희대학교입니다. 초고 출신이고요. 183cm 이승우 세터였습니다. 다이렉트 킬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아, 지금은 세팅이 너무 좀 길었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세팅을 마무리까지 짓지 못하고 이번 엄윤식 선수가 그대로 조선대학교 코트 위로 떨고 놨습니다. 계속되는 이승우의 공격 서브입니다.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왼쪽 선택합니다. 이태봉! 이번에는 스파이크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리시브 단계에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공격까지 조금 마무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어느새 한 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1세트.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이태봉! 이번에 성공입니다. 연이은 성공에 연이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이태모 선수고요. 확실히 팀에게 해줘야 될 때 잘 때려주고 있는 이태모 선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도 뭐 자신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던 이태모 선수고요.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공격 성공합니다. 확실히 어뮤직 센터가 중앙 쪽에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성균관대학교전에서 교체 출전을 했었던 어뮤직 센터인데요. 10번 김정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많이 길었습니다. 장철륜 오버헤드 토스. 아, 이제 안테나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가 나오고 있는 조선대학교. 하지만 이태봉 선수 뭐 표정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경희대학교. 안테나를 정확하게 때렸네요. 김정호의 서브. 왼쪽이 태봉. 자신의 실수는 자신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봉입니다.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이태봉 선수가 확실하게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태봉 선수가 팀의 40%가 넘는 공격 루트, 어떤 공격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그 점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단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뒤쪽 오른쪽을 봤었는데 정재훈 선수의 스파이크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번 주성민 선수가 나와 있네요. 두 경기 교체 출전의 이력이 있고요.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180cm, 98년생, 2학년생이고요. 영생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세팅!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태봉!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이태봉 선수 계속해서 꽂아 넣고 있습니다. 한 점차 아슬아슬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의 서브입니다. 꼭 필요할 때 어떤 서브를 넣어줄까요? 아쉽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이태봉 선수 이번에 이창진 선수의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희대학교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창진 선수 주장으로서 그리고 또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트 맞고 불안하게 넘어갔습니다. 왼쪽 그레이도 블락 성공시킵니다. 박종환의 타점이 조금 낮았나요? 알렉스 선수가 확실하게 블락을 성공시킵니다. 작전 타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어느새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1세트 뭐 이태봉 선수에게 많은 공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알렉스 선수가 잘 따라다니면서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찬호 감독도 이제 뭐 올 시즌 목표가 4강이기 때문에 뭐 성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경희대학교입니다. 1세트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이번 또 서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선수 지난해 부상 1년을 쉬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8포인트 49%의 약간은 저조한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 길게 넣어줬고요. 세팅이 약간 불안해서 중앙우위 공격 만들어냈습니다. 이태봉입니다. 조선대 10장 이태봉이었고요. 10번 김상곤 센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최고 출신 2학년 김상곤 약하게 들어갔는데요. 리시브 좀 불안했습니다. 백토스 그대로 띈 쳐냈지만 이번에는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창진 선수가 지금은 조금 블락 아웃을 시키려고 했었던 의도 같은데 손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제 매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상곤 센터 들어갔습니다. 후위 공격 성공 경희대학교. 6번 강병모 선수 만들어내는군요. 확실히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전에서 15포인트 팀내 2위의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강병모 선수인데 필요할 때 한 득점 해줬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장솔리 받았고요. 연타로 넘겼습니다만 경희대학교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경희대학교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요. 김정호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매치 포인트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전우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2단 세팅 왼쪽 김정호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1세트 25-23 조선대학교 1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지금 1세트 조선대학교가 25-2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아, 1세트 조선대학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 결정적인 순간에 또 범실이 나오면서 1세트를 또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 확실히 뭐 배구의 지방, 아까 또 감독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지방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있는 경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배구가 인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또 코트 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제 10번 김정호 선수가 서브를 놓겠습니다. 김정호의 강력한 서브, 장선류 받아냈고요. 중앙 우위 공격, 2세트부터 불을 뿜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살짝 웃어 보였던 이태봉 선수였습니다. 12번 김상권입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오른쪽인데요. 터치 아웃 됐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 확실히 이제 양팀 선수들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프 서브 약간 긴데요.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집중력을 조금 발휘해줘야 되는데 서브에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윤식의 이제 박종환 선수 서브인데요. 2단 올라갔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 선수의 밀어넣기 성공이었습니다. 11번 이창진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라가면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창진 서브 넣었고요. 리시브 좀 불안했습니다. 장소윤 2단 그대로 후위 밀어넣기, 디그 성공합니다. 하지만 강병모 선수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살려내진 못했습니다. 3명의 지금 블락커들이 떴었는데 밀어넣기를 성공시키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제 벽이 있다 보면 그 벽을 힘으로서만 눌러서 깨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용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강력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왼쪽에서 성공시킵니다. 강병모 C퀵이었죠. 경희대학교의 서브 강병모의 서브입니다. 받아줬고요. 빠르게 A속공 연결했습니다만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은 문지훈 선수였는데요. 리시브를 받아냈었던 경희대학교 3단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공을 날려서 투혼을 발휘받았던 경희대학교고요. 이제 문지훈 선수의 서브입니다. 길었습니다. 문준 선수 1차전 한양대학교전에서도 조금 공격 성공률을 조금 저조했었는데 오늘도 서브 범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제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홍콩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알렉스 선수도 강력한 서브를 보여줍니다. 장솔윤이 어렵게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조선대학교, 많은 또 홈팬들이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곤 선수의 후위 공격이었습니다. 주장 조철이 세터의 서브였고요. 올라갑니다. 2단 세팅 그대로 블락 성공! 하지만 범실로 연결이 되었네요. 경희대학교가 포인트 가져갑니다. 이승호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전에서는 37개 세팅, 그리고 성균관대 39개 세팅을 기록했던 이승호 세터였습니다. 2단 잘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내려꽂습니다. 대각선 이태봉. 이름이 착착 감기네요. 이태봉 선수. 지금 백토스에 이은 대각선 코트를 갈랐습니다. 목적타로 어디를 노릴까요? 이태봉의 서브입니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승호 왼쪽 선택합니다. 플락 성공! 조선대학교! 오늘은 또 높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네요. 김상곤 센터. 이태봉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약하게 리시브 불안했고요. 오른쪽입니다. 블락아웃. 경희대학교 포인트. 10번 김정호였습니다. 확실히 김정호 선수, 뭐 이태봉 선수가 있다면 김정호 선수가 있죠. 이제 8점 테크니컬 타임까지 조선대학교는 1점 남았고요. 경희대학교는 2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호의 서브 짧았습니다. 2단 세팅 백어택 성공시킵니다. 정재훈. 정재훈 선수 2학년 선수 이태봉 선수와 함께 또 이제 좌우 양쪽에서 라이트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학년 트리오 김상곤의 서브 오버헤드 토스. 2단 왼쪽 공격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도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승 신입생과 함께 또 이제 왼쪽에서 레프트 공격수로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대7 동점. 8점 테크니컬 타임은 어느 팀이 먼저 가져갈까요? 중앙 우위 공격! 조선대학교가 8점 고지에 먼저 올립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조선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이제 뭐 공격이면 공격, 후위 공격이면 후위 공격. 조선대학교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홈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리시 불안했는데요. 받아냈습니다. 백어택! 이태봉 선수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범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11번 이창진 서브 넣었습니다. 그대로 에이속공. 뒤에서 때렸는데요. 조선대학교 받아냈습니다. 왼쪽 공격 디그 성공. 2단 올라갔습니다. 좀 먼데 연타로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2단 역시 백어택이었는데 터치아웃을 한번 불러봤었던 이태봉 선수고요. 그대로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김정호 선수의 디그가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김정호 선수 공격뿐만 아니라 29개 세팅 그리고 13개의 디그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장솔륨 받았고요. 왼쪽 그대로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계속해서 점수를 내주면서 이제 조선대학교가 또 분위기를 경희대학교에게 넘겨줬습니다. 조선대학교의 타임아웃. 오늘 경기는 조선대학교가 계속해서 시종일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의 그런 추격을 계속해서 뿌리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뭐 끈질기게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조선대학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뭐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재미를 부여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사실 서브 그리고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디그 블로킹으로 이어지는 이 배구의 모든 프로세스를 양팀 선수들 아주 잘해내고 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장소를 받았고요. 2단 에이크랙 성공시킵니다. 아, 이때 이번에는 빠른 속공 공격
선대학교가 득점 가져갑니다. 이번 박종환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네트를 때렸습니다. 아쉬운 범실이 나면서 이제 점수는 다시 경희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강명모의 서브. 장솔륨 받아줬고요. 2단 넘겨냈습니다. 지금은 A 속공이었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의 밀어넣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런 게 바로 배구 센스죠. 11번 문지훈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고요. 세팅 그대로 터치아웃 시켰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백토스에 이어서 A퀵으로 백A로 공격을 마무리 지었던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 7개 섬균관대전에서 7개의 범실을 범했던 알렉스인데요, 이번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긴데요. 다이렉트 킬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3번 손주영 선수가 아무래도 신장이 2m4,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또 위치도 굉장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킬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트는 경희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서브인데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좀 길었고요. 밀어넣기 경희대학교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입니다. 디그 성공해냈고요. 장솔륜이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2번 공격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백어택 장솔륜 선수의 디그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경희대학교도 이동 공격으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계속되는 알렉스의 서브. 라살레 콜리지를 나온 알렉스 선수고요. 강력하게 장솔륜 받아냈습니다. 이단 조금 불안한데요. 왼쪽 이태봉이 마무리합니다. 확실한 미들맨 이태봉 선수고요. 이현우 리베로가 경희대학교는 투입이 됩니다. 면타로 넘겼습니다. A속공 몸으로 받아냅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조선대학교 선수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세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잘 받았고요. 그대로 A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대학교가 차츰차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불안하게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오른쪽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그 수비도 좋았었는데 마무리 조선대학교가 지어내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부르는 경희대학교. 양팀 선수들 뭐 1세트에서도 그랬지만 2세트도 뭐 큰 점수차 벌어지지 않고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에는 아무래도 양팀 선수들 뭐 범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서브에서 이제 1세트에 범실을 많이 기록을 했었던 경희대학교 선수들이고요, 공격면에서는 조선대학교가 훨씬 좀 많았습니다. 1세트는 조선대가 11개의 범실, 경희대학교가 7개의 범실을 범했습니다. 2단 백어택 성공시킵니다.
시간차 백어택이었습니다. 이창진. 김정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에이속공. 경희대 찬스 왔습니다. 장솔륜이 저걸 받아내네요. 이태봉이 3단 넘겼습니다. 이현우. 아, 지금은 약간 언더헤드 코스가 좀 길었습니다. 아, 이때 터치 아웃 됐군요. 조선대학교 선수들 주심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게임 내에서 주장 조철희 선수가 심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계속되는 서브. 김정호가 3개 연속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세팅 백어택.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탄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이태봉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손주영 선수인가요? 네, 손주영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뚫고 이태봉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세팅 왼쪽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번에는 계속 왼쪽. 이번에는 넷터치였나요? 조선대학교가 포인트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12번 김상곤 센터에 이제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도 받았고요. 2단 세팅 오른쪽을 맞습니다만 블락 성공! 블락 성공! 윤효근입니다. 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근 선수. 김상곤의 서브.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가 좀 길면서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제 점수차는 한 점차. 손주영 선수의 서브. 아, 경희대학교에서도 범실이 나오네요. 지난 성균관대학교전에서 범실로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여줬었던 경희대학교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 18-18 동점입니다. 정재현 서브. 2단 세팅 에이퀵. 조선대학교 공 살려냈습니다. 다이렉트 킥. 아, 지금은 17번 윤효근 선수가 따라가면서 블락을 시도해봤었는데 그대로 공을 안고 떨어졌습니다. 이창진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시속 게임. 양팀 선수들 역전과 재역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단 밀어넣기. 경희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였는데요. 백어택이 태봉! 태봉이 태봉. 대단합니다. 양팀 선수들이 뭐 확실하게 공격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태훈 선수가 내가 마무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백어택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버헤드 토스 2단 세팅 공격 성공 경희대학교입니다. 강병구 선수였습니다. 20점 고지는 경희대학교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병모 레프트의 서브입니다. 장솔륜 조금 리시브 길었고요. 블락 성공해냅니다. 알렉스 라이트 공격수로서 센터 지난해 이제 보직 변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서도 센터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알렉스 선수인데 올 시즌도 자신의 그런 센터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19 경희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뭐 넉 점 차로 벌어지는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두 점 차에서 또 앞서나가기 시작하면 따라가고 또 앞서나가기 시작하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선대학교 팬분들이 실내체육관에 찾아주고 있고요.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병모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솔림 받았습니다. 2단 세팅 시간차 이창진이 받았습니다. 왼쪽 선택합니다. 안테나를 때렸습니다. 결정적일 때 또 경희대학교의 범실이 나오고 있네요. 저 안테나가 사실은 경기 도중에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안테나를 좀 맞추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네트가 조금은 헐거워졌기 때문에 네트를 다시 한번 조여 매고 있는 부심입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가 붙고 있는 조선대학교. 점수는 21대 20. 아무래도 선수들의 그런 스파이크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트가 풀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14번 김진호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조철이 선수가 나왔고요. 문지훈이 서브 준비합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 조선대학교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뭐 수비를 하나 성공시켰다면 21대 20 한 점 뭐 동점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시죠. 음영을 통해서 맞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주성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점프 서브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2단 왼쪽 조선대학교 공격 이태봉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계속해서 경희대학교 선수들 이태봉 선수 따라다니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봉 선수 블락을 뚫고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철이의 서브 오버헤드 토스 2단 세팅 왼쪽 디그 성공 조선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이태봉 미나넣기 2단 세팅 다시 한번 이태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팅 오른쪽 다이렉트 킬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이번에는 손주영 선수가 결정적인 거 하나 해주네요. 아무래도 또 신장이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킬로 연결시켜봤던 손주영 선수 성균관대학교전에서는 10포인트 그리고 75%의 공격 성공률 6개의 블락을 만들어냈던 손주영입니다. 2단 세팅 오른쪽이 대봉 이번에는 자신이 마무리 짓습니다. 승부는 아직 모릅니다. 경희대학교 두 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조선대학교 이제 석점 남아있습니다. 이태봉이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2단 후위에서 공격했는데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그대로 나갔죠. 이태봉의 다시 한번 서브가 있을까요? 약하게 넘겼습니다. 2단 세팅 오른쪽 경희대학교 김정호였습니다. 역시 이런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 에이스 선수들이 또 각자의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 확실히 또 3학년 선수인데 팀의 기둥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우 리베로보다도 뭐 리시브가 더 많은
김정우 선수고요. 한 인터뷰에서 김정우 선수가 뭐 자신의 그런 또 재능을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멘탈도 최강, 실력도 최강 김정우 선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브라질 상파울루에 8개월 정도 언어 공부와 함께 배구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김정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탈 미남 김정호 그대로 꽂았습니다.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 24대 24 듀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센터의 서브. 여기서 실수가 나오네요. 김상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박성필 감독. 실수했을 때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선수들에게는 또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손주영의 서브. 장솔림 받았고요. 2단 백어택. 이걸 잡아냅니다. 3단 넘겼고요.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세팅. 백어택이 대박. 내가 이태봉이다. 이태봉 선수가 25대 25 다시 한번 듀스를 만들어냅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2단 세팅 에이킹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공격. 왼쪽 선택합니다. 경희대학교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강병모. 확실히 왼쪽에서 강병모의 이 공격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 좋아하고 있는 강병모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창진의 서브. 장솔림 받았고 2단 세팅 이태봉. 우주 밖까지 공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태봉. 17번 윤호근 라이트가 라이트 공격수 윤호근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오버헤드 토스 2단 세팅 오른쪽 오픈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이태봉. 다시 한번 왼쪽 이태봉 넘겨냈습니다. 이태봉 선수 내가 이태봉이다. 지금은 강하게 때리려고 했었는데 선수들을 보고 그대로 밀어넣기로 조선대학교 팀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이태봉 선수 오베드 토스 2단 세팅 시간차 경희대학교도 공격 성공해냅니다. 2세트는 강병모 대 이태봉입니다. 시즌 17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강병모 선수. 장솔림 받았습니다. 2단 세팅 다시 한번 이태봉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왼쪽입니다. 김정호 나도 할 수 있다. 김정호 39득점 올 시즌 만들어내고 있는 김정호 선수의 스파이크였습니다. 강병모의 계속되는 서브. 경기를 끝낼 기회를 가져왔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2세트 경희대학교가 28대 29대 27 대단한 접전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두 점차 앞서면서 2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1세트도 그랬고 2세트도 경희대학교가 아주 분전해주면서 2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창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진 선수 지난 또 경기에서 접전 그때 아쉽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범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수들과 어떤 피드백 주고받으셨나요? 저희가 평소 성균관대랑 시합할 때랑은 전혀 다른 시합을 해버려가지고 제일 원래 잘 됐던 브루킹 부분이나 서브 부분에서 범실이 많이 나와서 좀 시합을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범실을 줄이는 쪽. 네. 아무래도 오늘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예쁩니다. 경희대학교도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기로 유명한데 아직까지 홍구장이 지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집 없는 서름이 있습니다. 그런 서름들을 어떻게 선수들끼리 달래고 계신가요? 어차피 감독님, 코치님이 저희한테 주문한 게 홈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계속 감안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다른 체육관에 갈 때는 홈경기 아니기 때문에 좀 기죽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파이팅을 더 크게 하고 포인트 났을 때나 그런 이제 몸 동작을 좀 크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이 대학리그 마지막 시즌입니다. 목표와 함께 영상으로 남을 텐데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1년 쉬고 와서 아직 경기력이 다 올라오지 못해서 애들에게 좀 뒤처지거나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 남은 시합은 다 점점 올라와서 애들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잘해왔으니까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유정임이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1세트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2세트 뭐 29점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대1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양팀 선수들 뭐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각각 한 번씩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풀세트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 이태봉 선수가 11득점 그리고 강병모 선수가 6득점을 해줬습니다. 김정우 선수와 함께 강병모 선수가 경희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뭐 이태봉 선수가 절대적인 또 공격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가 넘는 이태봉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선수 이태봉 선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단 세팅 맥어택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3세트 출발 깔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병모가 오늘은 정말 경희대학교의 히어로네요. 경희대학교의 서브 손주영입니다. 9개의 블락 양팀 통틀어서 최다 블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주영. 2단 세팅 오른쪽 이번에는 그대로 라인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경희대학교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간 분위기를 되찾아야 하는 조선대학교. 손주영의 서브 들어갔고요. 2단 세팅 에이퀵 블락만큼 블락에 막히고 맙니다. 확실히 높이에서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블락에서는 경희대가 20개, 조선대가 18개의 블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왼쪽 나가고 말았습니다. 정재훈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세트 시작과 함께 조선대학교의 작전 시간이 풀렸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때리라는 그런 또 이제 박성필 감독의 주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선수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지금은 방금 전 있었던 외발 이동 공격이었죠. 세트에서 양팀 선수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손주영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3단 그대로 넘기고 있는 조선대학교.
오버헤드 토스 2단 세팅 그대로 다이렉트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터치아웃입니다. 아, 이번엔 넷터치였군요. 터치아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던 경희대학교 선수인데 넷터치를 부르고 있는 주심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3세트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아, 지금은 이태봉 선수의 서브가 좋았었는데 라인 크로스였나요? 경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이창진 장솔류 받았고요. 2단 백어택 시간차였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오른쪽 연타 알렉스가 블로킹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은 조금 공중에서 생각이 많았을까요? 오늘 경기 첫 번째 0점차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창진 선수의 서브. 목적탄은 어디로? 장솔류 받았습니다. 2단 후위 공격 중앙 이태봉입니다. 제가 너무 이태봉 선수 이름을 많이 연호를 하는 것 같지만 이태봉 선수가 이제 조선대학교의 50%가 넘는 공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서 이태봉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넉점차 조선대학교 서브입니다. 오버헤드 토스 2단 세팅 에이퀵 조선대학교 받아냈습니다. 오른쪽인데요. 연타로 넘긴 것을 블락 성공시킵니다. 알렉스 확실히 자신의 장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알렉스 선수입니다. 어느새 5점차까지 경희대학교 벌려놨습니다. 2세트의 히어로 강병모 선수였고요. 2단 세팅 2번 외발 이동 공격 성공시킵니다. 문지훈 선수가 계속해서 1세트, 2세트에서 간간히 외발 이동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외발 이동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자신의 장기를 보여줬던 문지훈 선수였고요. 리시브 잠깐 불안했고요. 김정호가 터치아웃 시킵니다. 맞춰 잡는 것도 가끔 필요하죠. 경희대학교 서브입니다. 알렉스 아시안게임을 경험했던 알렉스 선수입니다. 높이 뛰었는데요 그대로 내려 꽂았습니다. 2단 세팅 왼쪽 성공시킵니다. 왼쪽에서 박종환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이태봉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블락을 피해서 또 대각으로 찔러 스파이크가 장기라면 박종환 선수도 맞춰 잡는 것이 장기인 선수입니다. 박종환의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는데요 그대로 에이퀵 성공시켰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이제 블락뿐만 아니라 그런 속공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 배구, 빠른 배구를 추구하고 있는 김찬호 감독의 교육의 학습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호 세트 서비스 2단 백토스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손맞고 라인 아웃됐습니다. 잘 따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밀어넣기로 터치 아웃시켰던 조선대학교입니다. 넉점차까지 점수차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여기서 범실이 나오네요. 팀 동료들이 괜찮다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계속해서 넉점차 5점차가 반복되고 있는 3세트입니다 김종호 강력한 서브인데요 아 지금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12번 김상곤 선수였는데 때릴까 말까? 넘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완벽한 공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서브가 좋았죠. 강력하게 넣었습니다. 리시브 성공했고요. 시간차 공격 성공시킵니다. 이창진 선수 손 맞고 블락 아웃됐습니다. 조철이 센터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2단 오버헤드 토스. 그대로 왼쪽 오픈이었는데요. 조선대학교 찬스 잡았습니다. 왼쪽에서 밀어넣기. 이번에 경희대학교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약간 뭐 재밌는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정재훈 선수. 손주영 센터의 서브. 6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세팅 시간차 이태봉. 이태봉 선수 팬클럽에 왔나요? 지금도 보시면 12번 김상곤 선수가 뛰어줬고 그 이후에 이태봉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때렸습니다. 세팅 왼쪽에서 조선대학교 찬스 잡았습니다. 이번에 연타로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경희대학교에 넘겨줬고요. 왼쪽입니다. 길어진 랠리 마침표는 강병모입니다. 강병모 선수 화가 난 표정인가요? 네. 그만큼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장솔림 받았고 2단 세팅 시간차 공격 성공시킵니다. 다양하게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 조선대학교 정재훈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앞쪽에서 김상곤 선수가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떠주고 이태봉 정재훈 선수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조선대학교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3세트는 경희대학교가 여유있게 앞서 나갑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강병모입니다. 목적탄은 어디로? 장솔륜을 받습니다. 중앙에서 꽂았습니다. 정재훈 경기 초반에 조금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재훈 선수가 이제 3쿼터에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정재훈 선수도 뭐 올 시즌 9개의 득점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왼쪽 밀어넣기 조선대학교 받아냈습니다. 중앙에서 후위 공격 중요할 때 한 개 해줍니다. 이태봉 경희대학교 작전 타임을 보릅니다. 지금 이제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콜을 좀 많이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자는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후위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넉점차 이제 조선대학교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정재현 선수의 서브. 지금은 녹즙 포도즙인가요? 포도즙을 먹고 계신 조선대학교 홈팬이었습니다. 리시브 좀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에이송공 성공시킵니다. 이승호 센터. 경희대학교가 5점 앞서 나갑니다. 알렉스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있게 뛰었습니다. 장솔림 받았고 2단 그냥 오른쪽 이동 공격이었는데 아쉽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문지훈 선수가 이제 확실한 공격 루트로서 이발 외발 이동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오늘 범실이 나왔습니다. 15번 김재광 레프트 공격수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조선대학교의 작전 타임 테크니컬 타임은 경희대학교가 앞선 채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조금 주문을 하고 있는 박성필 감독이고요. 반면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스피드 배구, 조직력이 있는 빠른 배구를 계속해서 구사를 하면서 3세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세트의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3세트입니다. 교체 들어간 김정환의 서브 왼쪽 이거 디그 성공 하지만 3단 넘기지 못했습니다. 10초 1반 윤효근 선수였죠. 3세트 들어서는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보다는 윤효근 라이트 그리고 정재훈 라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컨택이었네요. 리시브 받았습니다. 손주영이 빗맞았었는데 이게 또 행운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되는 날인가요 경희대학교? 이제 11대 17 6점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공격이 서브입니다. 이승호 세터 정재훈의 리시브 불안했고요. 경희대학교 찬스 잡았습니다.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잠잠하던 이창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브 넣었고요. 시간차 성공시킵니다. 중앙에서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중앙 시간차 공격으로 점수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문진의 서브였고요. 2단 세팅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시간차로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20점까지는 한 점 남아있는 상황. 2세트의 히어로 강병모 선수가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김정호! 이렇게 되면 김정호 선수가 기존에 두 개의 서브 에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두 개의 서브 에이스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약하게 서브 에이스 들어갔습니다. 아, 심리 게임에서도 김정호 선수가 이겨냅니다. 확실히 어떤 배구 지능이라고 할까요?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두 개 연속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정호 선수. 이번엔 어떻게 갈까요? 강하게 갑니다. 다이렉트 킬! 조선대학교 리시브 받았습니다. 이태봉! 하지만 경희대학교 수비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은 손주영 선수의 세팅이 좀 아쉬웠습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손주영 선수. 이번 공격이 성공했었더라면 경희대학교가 뭐 3세트를 거의 가져간다고 할 수 있었는데 범실이 나오면서 조선대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과연 이 빌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강병모의 스파이크를 잡아냈습니다. 디그 성공. 조철이가 3단 넘겼습니다. 2단 세팅. 아, 이번에 경희대학교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조선대학교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윤효근의 디그는
대학 리그에서 보는 그 디그 중에 그 단연 최고였습니다. 주성민의 서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주성민입니다. 짧았는데요. 중앙 쪽으로 연결한 공을 알렉스가 블로킹 성공. 계속해서 조선대학교 아직 확실한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그런 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경희대학교 2점 남았습니다. 3세트. 리시브 바라도 왼쪽 봤습니다. 정재훈. 오른쪽 경희대. 3세트는 이제 경희대학교 매치 포인트 남았습니다. 이창진 선수가 3세트에서 또 자신의 존재감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좀 길었고요. 왼쪽 정재훈. 이번에 공격 성공입니다. 확실히 이태봉 선수에게 좀 집중이 되면서 그런 수비, 어떤 블락이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정재훈 선수로 공격을 선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태봉의 강력한 서브. 경희대학교 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3세트 25-14, 11점차 경희대학교가 앞섭습니다. 앞서면서 3세트를 가져갑니다. 경희대학교가 이제 1세트를 내준 이후에 2-3세트 연달아서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신바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솔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솔륜 선수 현재 조선대학교 2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선수들 간의 분위기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요? 일단은 생활할 때 그냥 이제 다 같이 형제처럼 편하게 이제 그런 숙소 생활을 감독님께서 추구하시고요. 운동할 때는 하고 이제 다 같이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서 2연승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선대학교에 와보니까 캠퍼스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학생들도 생활하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학교의 장점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이제 벚꽃 필 때나 이제 장미 5월에 장미 축제 할 때나 겨울에 이제 눈이 오고 나면은 이제 학교가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좀 연인들이 좀 많이 데이트 코스로 좀 뽑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팀 내에서 이 선수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네, 조철희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떤 면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나요? 경기 주장으로서 이제 게임 내용을 이끌어 가는데 이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좀 대범한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토스도 잘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솔륜 선수 이번 시즌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6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6강이 목표고요. 그리고 팬들에게는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많이 경기장 찾아와서 좀 응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솔륜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경희대학교가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2세트에서의 그 치열한 랠리 이후에 2세트를 가져가더니 3세트를 가져갔던 경희대학교. 반면 조선대학교 조금은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조선대학교가 반격을 위한 세트가 될지 양팀 선수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트에 알렉스 선수가 블록킹 3개를 만들어냈었고 김정우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2개나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범실을 또 기록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3세트였습니다. 4득점을 기록했던 김정우 선수 4세트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슬과 함께 김정우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점프했는데요. 네트 받고 넘어갔습니다. 중앙구이 공격. 윤효근 선수의 스파이크가 블러킹에 막혔습니다. 손주영 선수 조화조화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손주영 그리고 알렉스 이런 높이 센터진에서의 경희대학교가 앞서 나가는 것이 오늘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리시브 받았고요. 왼쪽 성공입니다. 윤효근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 2세트는 이제 이태봉 선수가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이끌었다면 3, 4세트 이제 정지현 선수와 윤효근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시브 길었고요. 다이렉트 킥 조선대학교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지금 리시브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정재현 선수가 다이렉트 킬로 점수를 빼앗아서 옵니다. 김상곤이 서브였고요. 시간차 블락 성공! 윤효근이 블락까지 성공이 됩니다. 정재훈, 윤효근, 1, 2학년 선수들이 4세트의 히어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단독 블로킹이었는데 정확하게 공을 막아냈습니다. 왼쪽인데요. 강병모가 다시 한번 득점을 올립니다. 손주영의 서브 전에 있는 김상곤 시간차 공격 성공. 조선대학교 3세트 초반에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그런 어떤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유기적인 플레이가 4세트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4대2 두 점 앞서 나가는 조선대학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정재현의 서브입니다. 좀 긴데요. 많이 길었습니다. 이런 범실 하나가 조선대학교로서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이창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리시버 좀 불안했는데요. 장솔윤이 오버헤드 토스 터치 아웃 시킵니다. 윤효근이 만들어냅니다. 조선대학교 이번에는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불안한 공격이 이어졌었는데 윤효근 선수가 어려운 공격을 성공해 냈습니다. 윤효근의 서브 오버헤드 토스 2단 3단 밀어넣기 블락 성공했었던 조선대학교고요. 터치아웃 시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번에 블로킹까지는 아주 좋았었는데 경희대학교의 공격이 좋았습니다. 밀어넣기가 실패로 돌아갔었고 그대로 강병모 선수가 터치 아웃시켰습니다. 또 맞춰 잡는 것도 득점 방법의 하나죠. 리시브 불안했고요. 중앙 우위 공격 이태봉 선수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홈팬들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리시브 불안했고 에이속공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알렉스에게 엄지를 지켜들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고요. 확실히 이승호 선수가 팀 내 파이팅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 알렉스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만 합니다. 알렉스 경기는 6대6 동점. 4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조선대학교가 가져갔었는데 경희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강하게 때렸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 저도 사실 목이 아픈데 응원하시는 분들도 목이 굉장히 쉴 정도로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베드 토스 2단 왼쪽입니다. 디그 성공. 이태범! 이태봉입니다.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조선대학교. 에이성공 블락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찬스 왔는데요, 이태봉이 성공시킵니다.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3세트에 조금 잠잠했던 이태봉 선수가 4세트 동점 상황에서 연거포 3점을 만들어냅니다. 단독 블로킹이 있었고요. 이제 4세트에서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조금씩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점수는 9대6,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반면 경희대학교도 알렉스 선수의 서브 에이스 블락에 이어서 점수를 많이 만들어갔었는데 결국은 이태봉 선수가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오바이드 토스 중앙에서 때렸습니다. 오른쪽 조선대학교 점수 가져갑니다. 4세트 분위기는 조선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좀 긴데요. 리시브가 세팅 3단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세팅했고요. 그대로 이태봉. 조선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이태봉 넘겨서 점수 만들어냅니다. 익룡들이 출연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환호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정확하게 보고 밀어넣었었던 이태봉 선수. 점수 순식간에 5점 차 벌어져 있습니다. 왼쪽 경희대학교 벗어났지만 터치아웃. 다행입니다. 경희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따라갈 수 있다고 파이팅 콜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진규 세터인데요. 장솔림 받았고 왼쪽 디그 성공. 경희대학교 왼쪽입니다. 이번에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12대7 5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보는데요, 찬스 온 조선대학교 중앙 우위 공격. 이 공을 받아내네요. 왼쪽 밀어넣고 블락 성공. 정재훈입니다.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의 플레이입니다. 밀어넣기를 이제 또 블럭으로 어지했었던 조선대학교. 중앙우위 공격 받아내나요? 멋진 플라잉 디그를 선보였던 조선대학교. 하지만 점수는 경희대학교로 올라갑니다. 김정호의 서브. 높게 뜹니다. 3단 연타로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찬스. 오른쪽! 이창진! 경희대학교가 어느새 넉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과연 이 세트를 이기고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정호의 서브입니다. 시그차! 중앙우위 공격 성공!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토스. 이난 왼쪽 보는데요. 경희대학교 성공시켰습니다. 강병모였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 넉점차. 에이속공! 블락 성공! 알렉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석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뭔가 잘못한다기보다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계속해서 끈적끈적 달라붙고 있습니다. 직선 이태봉 선수였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선수들 확실히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계속해서 그 경희대학교의 수비를 끊어내기 위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4세트 들어서 블락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도 좌우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스피드 배교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3번 손주영 선수의 서브. 석점차 조선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리시브 좀 짧았고요. 중앙우위 공격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3단 넘겨줬습니다. 장솔윤 외발이 동공격 문지훈. 문지훈 선수는 외발 이동 공격 장인입니다. 정재현의 서브 좀 길었는데요. 에이속공. 조선대학교 찬스 잡았습니다. 중앙우위 공격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세게만 가지 않습니다. 이태봉 작전 타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6점 테크니컬 타임은 조선대학교가 5점 차 앞서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으로 이제 경희대학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태봉 선수. 역시 이 정재훈 선수도 이제 4세트에 또 블로킹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시브에서는 장솔윤 선수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도 아주 재밌는 배구를 4세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는 5점 조선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세트 강을 조금 확률이 조심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바이드 선수 좀 불안했고요. 오른쪽 봤습니다. 이창진이 내리 꽂았습니다. 넉점차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창진의 서브. 지금 이창진 선수가 서브하면서 약간의 자신이 먼저 알았죠. 좀 길다는 것을.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한 점 올려놓고 있는 조선대학교. 윤호근입니다. 오버헤드 토스 연타로 넘어갔었는데 조선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블로커들의 신장이 좀 낮았었죠. 조철이 세터가 한번 떠봤는데 블로커의
대피해서 밀어넣기 성공시켰던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서브 장솔윤 2단 세팅 오른쪽 살려냅니다. 지금은 조철이 선수 아니죠 이승호 선수가 지금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펼쳐봤었는데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심판석까지 지금 하마터면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경희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 뭐 3연승을 이어가면서 어느 해보다 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분위기고, 경희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의 지난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꼭 잡아줘야 되는 분위기 반등에 꼭 필요한 경기 경희대학교입니다. 라이브로 함께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단 세팅 왼쪽인데요 블락아웃. 경희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이제 12번 알렉스 선수가 나오고 김재광 선수가 들어옵니다.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죠? 리시브 좀 불안했습니다. 오른쪽 봤는데요. 이태봉이 어려운 공을 처리해냅니다. 시종일관 여유 있는 표정의 이태봉 선수입니다. 조철이 세터 서브 넣었습니다. 리시브 좀 긴데요. 조선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오른쪽 이태봉 밀어넣기 성공. 손끝을 살짝 맞추면서 터치 아웃 시켰습니다. 20점 고지는 조선대학교가 4세트에 먼저 점령을 합니다. 지금 이승호 선수가 끝에 살짝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봉 이번에 좀 욕심이 과했습니다. 점수는 20대 15. 5점 조선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범실이 나옵니다.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이 범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요? 이태봉입니다. 리시브 약간 먹혔고요. 왼쪽 선택합니다. 받아냈군요. 경희대학교 A 속공인데요. 후립백 어택! 넘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어려운 공을 잘 처리해냈고 이 공을 중앙우위 공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4세트는 조선대학교의 분위기로 넘어왔습니다. 세트 포인트까지는 3점 남아있는 조선대학교. 서브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오픈 공격이었는데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정호. 이렇게 되면 4세트는 조선대학교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리시브 불안합니다. 오른쪽 김정호가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김정호 선수. 강하게 때려봅니다. 시간차 조선대학교. 목이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이제 매치 포인트 한 점 남겨놓고 있는 조선대학교. 약간의 여유를 부려봤나요 김상우 선수. 점수는 8점 차, 7점 차.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4세트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25대 17, 8점 차로 조선대학교가 4세트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 양팀 선수들 풀세트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5세트 경기에 15점 경기인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5세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명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기도 합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 한껏 분위기를 올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코트 위를 누비면서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구의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 그리고 서브 리시브, 투수, 그리고 스파이크, 디그 블로킹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배구의 프로세스 양팀 선수들이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양팀 선수들 5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태봉 서브! 김종호 어렵게 받아냈고요. 3단 연타로 넘겼습니다. 중앙 백어택! 이태봉이 포문을 엽니다. 매 세트마다 이태봉 선수가 배구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왼쪽 갑니다. 성공시킵니다. 공격 성공 강병모.
팀에게 승리가 돌아갈지. 손주영 서브입니다. 리시브 좀 길었는데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아, 경희대학교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세팅 과정에서 뒤에 들어오는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이드 토스 왼쪽 선택했습니다. 터치아웃 강병목. 잔뜩 화가 나가 있습니다. 강병목. 이창진의 서브. 세팅. 시간차였는데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정재훈 선수가 양팀 선수들 5세트 들어와서 계속해서 범실이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경희대학교는 서브로 지난 경기를 내줬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오버네트였나요? 오버넷 판정이 나오면서 강병모 선수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항의를 해봅니다. 지금 보실까요? 지금은 공이 넘어오기 전에 건드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선수들 지금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대3 동점. 이단 패스 페인팅. 이 공이 라인을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기습적인 페인팅이었는데 조철희 선수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나오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오베드 토스. 아, 지금 약간 경기가 정리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있고 정돈되지 않은 배구를 양팀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5세트입니다. 리시브 좋았습니다. 백어택이 대보 시원합니다. 가자가자 연호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홈팬들입니다. 길었습니다. 윤효근 선수의 서브가 좀 길면서 경희대학교 점수를 올려줍니다. 5대5 동점 5세트. 알렉스의 서브 네트에 막힙니다. 홈팬들 열광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1득점 중에 양팀 선수들의 범실로서 대부분의 점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2단 세팅 오른쪽 오픈이었습니다. 지금은 따라가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바로 내리꽂았던 이창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백토스가 1분이었죠. 손주영 선수에게 시선을 모으고 이창진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약간 불안한데요. 이태봉이 그대로 나갑니다. 경희대학교 역전 성공합니다. 한 점 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호 2단 세팅 오른쪽이 대범.
이태봉이 경희대와 싸우고 성우야, 있습니다. 조철이 세터. 리시브 약간 먹혔습니다. 오른쪽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다이렉트 킬 경희대학교. 손주영 선수 오늘 다이렉트 킬 3개째인가요? 8점 테크니컬 타임은 경희대가 앞서 나갑니다. 양팀 선수도 코트를 바꾸고 있고요.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최고의 명경기를 양팀 선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이 쏟아 올랐었습니다. 왼쪽 성공시킵니다. 블락 성공 경희대학교. 이창진이 새처럼 날아오르는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작전 요청하고 작전 시간 요청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블락 성공이었죠. 확실히 경희대학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장기인 블락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제 올 때까지 온 두 팀 집중력이 경기의 승부를 가릅니다. 김정호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강력한 서브 경희대학교 찬스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강병무. 지금 경희대학교 관계자인가요? 경기장을 시원하게 한 바퀴 돌아봤던 강병무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경희대학교 찬스 잡았습니다. 오른쪽 강병무 다시 도네요. 계속 돌아요. 대단합니다. 강병무 팀 선수들 이제 뭐 작전 시간에 더 이상 주문할 것이 없습니다. 집중력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플레이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양팀 감독들입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넉점차 홈팀 조선대학교가 뒤져있는데요. 과연 이 넉점차의 점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정호가 연속 4개의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날아오릅니다.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이태봉이 만들어내는군요.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태봉 선수. 5세트는 거의 70-80%의 점유율을 가지고 갑니다. 이태봉의 서브 오른쪽 강병무 또 도네요. 계속 돌아요. 수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교체 들어옵니다. 하나만 잡자고 동료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후위 공격 성공! 조선대학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높이를 오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과연 이태봉이 이 점수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상곤의 서브. 세팅 너무 길었는데요. 조선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3단 넘겼습니다. 세팅 오른쪽 터치아웃입니다. 넷터치 같은데요. 이제 경희대학교 승리까지 남은 포인트 두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살짝 닿았네요. 네. 리시브 불안합니다. 조선대학교 A속공 막아냈어요. 경희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강병모 돌아요. 계속 돌아요. 이번엔 반대편으로 돌고 있습니다. 강병모 매치 포인트 경희대학교. 과연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이태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태봉입니다. 어려운 점수차입니다. 넉점차. 리시브 불안한데요. 강병모! 마무리 짓습니다. 강경모. 이렇게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세트스코어 3-2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승리팀 감독과 함께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김찬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난 경기도 그랬고 오늘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선수들이 뭐 자기들 생각했던 대로 배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저 세타와 공격수의 타임도 안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대회들은 서브가 오늘 상당히 잘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캐치가 안 되면서 사실은 공격 선수하고
세트하고 어떤 콤비네이션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도 역전승 짜릿하게 해서 역전승을 가져갔는데 오늘 수훈 선수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뭐 강백모 선수가 그 어려울 때 잘 치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기분 좋게 승리를 하셨는데 앞으로 올 시즌 각오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 아직까지 뭐 저희들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은 게임을 하면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찬호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죠.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모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속해서 5세트에 네. 경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만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오늘 경기 초반에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5세트 가가지고 그래도 잘 풀려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 뭐 경기 굉장히 잘 풀어 나갔었는데 오늘 컨디션 좋았었나요? 그냥 초반에는 좀 그렇다가 마지막에 좀 뛰면서 그다음에 더 풀려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리그도 결승까지 가가지고 우승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1차, 2차 대회도 나가서 우승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응원해 주신데 홈이 아직 없어가지고 더 홈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활약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병모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 경희대학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대학 배구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